네. 퇴근 시간이요? 4시인가요? 4시. 4시? 아, 저 신년이 퇴근 시간 준수야. 퇴근 시간 전에 충분히 끝날 수 있도록. 우리, 아까 그 무렵에 아이들이 수업을 강의하는 것 속에 심한 아이들은 생활 속에 좀 슬픔이 있다 말씀드렸죠. 그럴 때 좋은 방법이 제가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매겨야 된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애들이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으면 그냥 애들이고 백반집 반찬이 여러 가지 있는 맛있는 집들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비싸지 않고 이렇게 하고 밥 먹었어요. 이제 그냥 개콘의 그 밥 먹자 그거 생각나시죠? 그것처럼 그냥 밥이나 먹자. 그리고 얘기 안 해. 별로. 그러면 오히려 밥을 서너 번 먹으면 애가 부담스러워. 선생님이 왜 나만 밥을 사주는 거야? 부담스러워가지고 나중에 지가 말을 다 해. 결국은 그렇게 해서 밥 먹자 상담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간식을 건빵을 간식을 썼어요. 이게 마트에 가면 보리건빵을 종전까지는 세 봉을 묶어서 1,000원에 판매했었어요. 근데 요즘 올랐나봐. 지금 두 봉에 1,000원을 받아. 그래도 아직까지도 애들 말에 의하면 자기네 개 사료보다 더 싸다. 근데 제가 이거 쓰는 이유가 하나는 애들이 사실은 배고파요. 사춘기 애들이라 밥 먹고 와도 배고프거든요. 근데 이게 은근 배가 불러. 그거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ADHD 아시죠? ADHD 아이들은 씹는 활동이 뇌 활성화에 기여한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교칙이 허용하면 애들에게 껌을 씹도록 허락해 주세요. 근데 껌을 주면 애들이 꼭 엉뚱한 데 붙여놔. 그래서 아 그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건빵을 이렇게 주고 있어요. 네. 치열 교정하는 애 이외에는 거의 다 없더라. 값이 싸. 이거 꼭 쓰시면. 1교시에 질문이 1번 문제가 1번 질문 자체가 워낙 심오한 바람 덕분에 징계에 관련돼서 이 선도 규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 또 하나는 애들에게 지금 여기 우리 애들에게 좋은 방법은 얘네들이 가장 큰 문제가 자존감이 낮은 것이 문제일 수 있어요. 이제 어쨌든 실업고등학교고 제가 저는 수준별 수업이 초창기부터 저는 계속 하반을 맡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교롭게도 그 시절에 생활지도 부장, 뭐 생활지도 부원, 남자라는 이유로 그걸 했기 때문에 얘네들 어떻게든 케어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반에 그 케어할 애들이 하반에 다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하반을 자청을 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아 하반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가난 때문이다. 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공부 못해서 상업학교 왔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가난해서 왔구나. 왜? 내 주변 애들 다 가난해. 잘 사는 애들은 다 일반고 가고 외고 가고 과외 같더라. 애들이 거기서 자존감을 낮아집니다. 자존감을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인가가 우리 정화? 정화. 정화? 이게 화두일 거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유인물을 좀 나눠드리는 거.
이 종이가 그 그림 사전입니다. 여기 원본이 이게 94년도 거예요. 근데 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위문 없으시면 가져가세요. 있습니다. 예. 이 그림 사전은 이 아이 그림 그린 아이가 중학교 2학년 애인데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해요. 어느 정도냐? 근데 움직이지도 않아. 손을 물비어고 45분을 앉아있어. 그 좀 특이하잖아요. 그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봤어요. 얘가 어떤 애냐? 그 선생님 쿨하게 한마디 딱 했어.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그거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나도 알아들었지. 돌대가리니까 신경 쓸 거 없다. 그 얘기죠? 근데 우연히 이 아이 책상을 지나가다가 연습장이 열려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봐도 돼. 그리고 봤더니 오, 제가 교지의 시작을 공고해서 했거든요. 디자인과 애들 작품을 좀 봐서 얘가 상당한 수준. 그래서 제가 야, 너 교과서에 있는 단어를 영어로 만화로 표현할 수 있니? 그랬더니 그 다음 날로 열다가 됐어요. 제가 놀란 게 그림을 잘 그리는 애와 못 그리는 애 차이가 눈이에요. 그림 못 그리는 애들은 눈이 다 똑같아요. 이거 보세요. 3번 드랍 눈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잘해서 격려하는 의미로 밑줄을 긋고 화이트를 지우고 애들한테 그 반 애들한테 나눠줘봤어요. 세상에 얘네들이 이렇게 조용할 때가 다 있네. 풀나는 말도 안 했거든요. 사실 그냥 야 그냥 아무데 그린 거야 한번 봐 그러고 줬는데 이거 풀으려고 애들이 전부 집중을 한 거예요. 오 드랍 DROP 떨어뜨리다 떨어뜨리다. 아 뒤에 학구적이다. 11번이에요 또 문제 풀었어. 와 야 특이한데 당구로 보는 사람들 저 이거 영상으로 처음 봤어. 와 나와서 이름 나오세요. 이거 안경 있어 안경 안경 드릴게. 시각화했잖아. 시각화. 그래서 이후로는 이것 때문에 제가 충격을 받고서 수행평가를 바꿨어요. 그전에는 수행평가라는 거 개념도 없지. 10번 써와라. 빽빽이 깜지. 그러지 마라. 표현해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뒷면을 보세요. 애들이 이런 뒷면을 보시면 이거 보세요. 그 아이가 미대를 가려는 아닌데 미대 가려는 애가 선생님 저 추천 좀 써주세요. 아 그래. 아 너네는 내가 써주지. 왜냐? 얘가 수행평가 이렇게 얼굴을 표정을 보세요. 와. 표정 얼굴 표정. 얼굴 표정. 와. 근데 네. 얘가 이제 그 이 단원에 내가 남녀 병명이거든요. 그때는 누가 내지가 없었어요. 근데 이 단원의 주제가 이제는 남자로
가사도 해야 되고 누가도 해야 된다는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걸 창의적으로 그리고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노래는 내가 써줄게. 그래서 수원대 미대 여섯 명 뽑는데 합격했어요. 약 잘 팔죠? 예, 제가 이게 첫 시간에 애들이 이제 3월 첫 시간에 이렇게 홍보하는 거예요. 근데 잘 봐라. 거기 선생님 의견이 몇 줄이나 들어가 있니? 선생님 제 의견 몇 줄 들어가 있어요? 한 줄. 한 줄 딱 들어가요. 한 줄. 네, 한 줄 드릴게요. 자, 그 한 줄 읽어주세요. 다 같이. 결국 제 의견은 단 한 줄의 맨 마지막 한 줄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학생의 참여, 미술에 대한 여기 그러니까 결국 이 추천서는 누가 쓰는 거야? 선생님. 여러분 본인이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천재 같은 작품이 나오기만 기다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이런 작품까지도 나와. 이게 수행평가 5점인데 애들이 미쳤다 미쳤어. 저거 10 아니야? 5점짜리 수행은 미쳤구나 했는데 얘는 이게 왜 영어 수행이냐? 아이 선생님도 참 영어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E, X, T, I, N, C, T, I, O, N, Extinction, Extinction, 멸종. 공룡 단원에서 키워드가 멸종이야. 내가 이렇게 이거를 이제 얘가 공부를 잘했겠어요? 5점밖에 아니면 안 되지. 사실 다 미술점수 같아도 한 20점, 40점 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 지금 선생님들 애들 점수 때 애들이 이런 지능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림 사전 보셨지만 애가 왜 공부를 안 하고 있었어? 애가 무기력한 게 아니라 누가 무기력했던 거야? 제가 무기력했던 거야. 아, 선생님 수업 내 스타일 아니야.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천재를 못 알아보고 우리 애들 속에 천재 속에 있어. 얘가 처음에 이러더니 나중에 다음 숙제는 이런 걸 낸다. Suddenly, 갑자기. 근데 이거는 이 그림 사전을 훌쩍 뛰어넘어버린 밑에 사건입니다. 그림 사전은 단어에 대한 호감은 좋지만 스펠링하고는 연결이 안 됐거든. 근데 얘는 Suddenly라는 하면서 이게 철자법까지 기억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거를 픽셔널이나 픽처 픽셔널이나 요건 타이프 글자를 가지고 의미를 표현했다면 타이포셔널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업 모델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정이 요 뒤에 있는 거 그 그림 사전이 한참 진행될 때 이제 이거는 여기 카드 한 장 받으셨죠? 네, 이게 뒷면에 단어 뜻이 쓰여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미술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단어 다섯 개씩 이렇게 표현해라 통합 수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잉글리시 비즈니스 학교니까 미술 수업도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들을 표현하게 해가지고 그걸 영어까지 읽으면 애들은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자기 것이 작품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자존감과의 전쟁이에요. 우울감의 백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울감의 신인 소속감과 자존감이에요. 애들이 날개를 달 수 있어요. 저는 실제로 제가 처음에서 하반 수업을 하고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탈포션을 했더니 애들이 새 세상을 봤어요. 꼴집안에 꼴찌의 반란입니다. 어깨로 관심이 외로움에 우는에 관심 주고 역할 주고 멘토하면 기말고사 끝나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여태까지 좋으셨어도 괜찮은데 이제부터만 잘 들으십니다. 2학기를 건져 어떻게 하느냐. 트렌지 119 낯선 행동 119 92번입니다. 하반 애들 이거는 여기 지금 애들보다 더 못하게 정작 꼴찌 애들 하반 영어 점수가 20점이 안 나오는 여기는 20점 넘어 나오는 애들 한 40점 50점 60점 대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그죠? 뭘까요? 애니멀. 애니멀. 네, 이렇게 해서 맞으면 애들한테 기말고사 끝나고서 1학년 애들은 1학년 2학기, 2학년 애들은 2학년 2학기, 3학년은 3학년 2학기 이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를 애들에게 분양을 해주세요. 각 반의 1번 2학기 중간고사까지 시험 범위 있죠. 그때 거를 교과서를 분양을 해줘요. 1번은 몇 쪽, 2번은 몇 쪽, 3번은 3쪽 해가지고 해서 기말고사 끝나면 요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 작품을 보여주고 애들한테 그럼 애들이 아 나도 저런 경우 우리나라 애들이 탁월합니다. 근데 영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거 나눠주고 요 양식을 나눠주시고 음악 틀어주시고 음악은 어떤 음악? 애들이 신청한 음악 다 음악 틀어주시고 그리고 2학기 단어를 하고 작품 하나당 그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코스트코의 하리보 미니 요만한 거 있죠? 네. 저작권료로 한 봉씩 줘. 애들이 하리보 먹으면서 하리보 먹으면서 기말고사 끝나고 2학기 거를 쫙 전부 그리고 있어. 근데 이거는 영어는 교육과정이 학년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행학습의 논란에 벗어났으니까. 여기서 어떤가요? 굉장히 감각적이죠? 근데 이게 그 벌써 고등학교 정도만 돼도 고등학교 정도 되면 영어 단어가 절벽인 거예요. 아랍어나 영어나 다르질 않아. 다 모르는다. 단어 뜻을 모르는데 그게 그거나 도전하지. 이런 식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셔라. 이게 하반 애들 작품이라는 게 놀랍지 않나요? Around 어때요? 하나이가 이렇게 작품을 잘 했네죠? 이 녀석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인데 그전에는 사춘기가 오면서 위험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학교 밖에서. 근데 얘가 여기서 이 대학 스타가 되거든요. 저는 지금도 벤치하면 이 그림이 생각나요. 강하게 생각나요. 그 얘가
기말고사에 영어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평균이 올라가요. 평균 25점, 30점씩 나와요. 어떻게 성적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아, 좀 신경 좀 썼죠. 그전에는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학교라는 거, 그 공부라는 것은 내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자기 관심의 영역으로 들어온 그 순간 얘가 이런 작품을 통해서 얘는 무슨 감, 무슨 감을 느꼈다. 자존감과 소속감을 느낀 거야. 우울감치, 정말 우울감치 100% 치료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끝나고 이런 변화를 시도하자. 거기 영어뿐만 아니고 선생님, 그 앞에 앉은 선생님 간호 저요? 네. 종교학입니다. 네? 종교입니다. 아, 종교, 종교 타이포는 아직 없는데. 아, 죄송합니다. 그 깊은 개념, 애들이 그런 거는 이제 가령 크라우스트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우리 애들이 탁월하게 표현해요. 그 옆에서 수학. 수학 가봅니다. 자,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날로 먹는 수업. 어떤 거 보고 싶으세요? 아, 고등학교니까 풍문여고 요겁니까? 선생님 작품이에요. 굉장히 감각적이죠, 우리. 이건 뭘까요? 중점 아닐까요? 중점. 여기 지금 제가 이거를 2016년도 아까 그 애들 작품이 2016년 기말고사 끝나고 한 거예요. 얘들아. 영어 단어는 이렇게 한번 표현하는 걸 하면 어떨까 하고 애들한테 기말고사 끝나고 애들 분양해주고 음악 틀어주고 하리보 주고 그러면서 얘네들한테 작품을 다 얻어가지고 2학기 수업을 다 투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반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렇게. 아까 관계대명사송 이런 거는 애들이 밤마다 스타일이 좀 다르죠. 어떤 말은 들어가면 말을 씹어. 무슨 말을 하면 그냥 꿀떡꿀떡 삼키고 반응이 없어. 그런 말 애들도 힘든 경우 있죠. 그럴 때는 그 말이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수업 스타일도 바꿔주셔야 돼.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꼼지락꼼지락 하는 거 뭐 손가락이 살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공부 제일 안 되는 애들 이 스크래치 페이퍼예요. 애들은 여기다가 그리는 걸 엄청 좋아. 그래서 오늘 제가 약을 팔러 왔는데 어떤 약을 팔러 왔냐? 결국 우리 애들에게 필요한 건 무슨 감과 무슨 감이다? 소속감과 자존감이다. 그런데 이 소속감과 자존감을 키워주려면 애들의
학습 스타일을 고려해야 된다. 그림을 그림 좋아하는 애들은 그림 기회를 주고, 또 노래를 좋아하는 애들은 신체 이렇게 노래를 부를 기회를 주자. 영어 선생님들 손 들어보세요. 영어 전공. 예. 영어 선생님들이 이제 말로 먹는다. 제가 영문법성을 다 만들어 놨어요. 방학숙제는 이걸로 주셔. 방학숙제를 그 여기 지금 영어 노래가 한 7, 80곡 되나봐요. 여기 다 있어. 노래, 영어 노래. 그리고 이걸 분양해주고, 이 중에 니네들 마음에 드는 거 영상 찍어서 올려라. 그렇게 숙제를 그렇게 내시는 거지. 그러면 애들은 친구들이 한 걸 보고 싶어서, 방학 때도 끊임없이 소통이 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수동태 창가. 노래로 하는 수학도 수학 선생님 그 LG 사이언스의 노래 노가바 있는 거 아시죠? 노가바 거기 서양 사람들은 패러디송이라고 해요. 수학도 미분 적분 미분을 영어로 바꿔서 패러디송으로 영상이 다 나와요. 선생님이 하는 게 그거예요. 설명 안 해. 그냥 노래 가르쳐주고 애들이 처음부터 한번 미분송, 적분송 이렇게 노래 불러. 그게 애들이 우리 애들보다 학교에 나오는 거를 좀 더 좋아하는 편이죠. 이 중에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 녀석이 기말고사 끝나고 저한테 오더니 선생님 저 영어 점수 엄청 올랐다요 이러는 거야. 그렇게 보니까 원래 17점이었는데 34점이 된 거야. 어마어마하게 놀랐네. 그리고 선생님들 그 제가 바로 이제 생활기록부 프로그램 열어가지고 보게 그 성적 코너에 성적 비교라는 탭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아셨죠? 어떻게 쓰셔요?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할 때? 비별 아이스 네. 변화된 거를 네, 그 전체가 이 아이 성적 네이스 들어가시면 여기 이번 기말고사 오늘 시험 보실 수 있는데 필기가 들어가죠? 그러면 필기 점수만 비교해. 비교해서 중간고사보다 여기다가 탭을 뭐라고 하면 점수 올라가는 게 나와. 숫자. 뭐라고 하면. 질문이 뭐예요? 질문이. 아, 이거 잘 안 보이나? 성적 비교 탭이 있어요. 중간고사 비교, 기말고사 비교하는. 오늘 당장 필기 채점하는 선생님은 이거 바로 보실 수 있어. 그러면 중간고사 필기 5점 성적보다 1점이라도 올라간 애들이 다 나오면 그럼 여기다 뭐라고 검색을 해? 너무 어렵나? 1점이라도 올라갔으면 플러스 1. 플러스 1 정답입니다. 누가 더 하실래요? 오늘 괜찮은데? 플러스 1로 검색하니까 이게 중간고사보다 성적이 싹 올라가는 애들이 반별로 오늘 당장 가서 해보세요. 근데
얘네들이 보니까 기말고사가 엄청 어려워가지고 성적 올라간 애들이 16명밖에 안 돼. 16명. 그러니까 성적이 엄청 기말고사 어려워진 거지. 중간고사 쉽게 내고 기말고사 난이도 조절하면 좀 어렵게 내는 것 같아. 그런데 놀랍게 16명 중에 15명이 하반 애들이었어. 15. 그래서 아 이제 내가 하산 해도 되겠구나. 마침 어머니가 치매가 막 심해지시고 간병의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해 8월에 제가 퇴임을 했죠. 얼마 전에 급성 뇌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한가하게 좀 날아다니는 기분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동해안 해파랑 길도 다니고. 그래서 지금 결국 우리 아이들이 점점 낯설어진 행동을 한다는 건 사실은 점점 더 우리 아이들이 어떤 감정에 휩싸인다? 우울하다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은 공간에 있는 우리는 그 우울에 전염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이 처진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집요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인과의 대화, 음악 듣기. 퇴근 후 이거 아주 훌륭한 생각입니다. 학교 나가는 그 순간 다 잊어버리세요. 그게 훈련이 돼야 돼요. 저는 퇴근 후, 퇴근하고 아까 보셨죠? 신발. 신발 신고 어디로 가? 바로 산으로 가. 산으로 가서 하루에 피로를 다. 또 집사람도 초등교사고 어머니가 계시니까 저녁 식사가 분란이 돼. 그래서 아예 집에 밥을 안 먹고 들어간 지가 10년, 20년 가까이 돼. 학교에 산에서 김밥하고, 막걸리하고, 이렇게 먹고, 헬렐레오 해가지고, 지는 애 바라보면서 막 때리다가 들어간 거예요. 산을 택했습니다. 그때, 멍때리기, 영상, 독서, 이젠 운동도 해야 돼. 이게 중요한 운동. 제가 퇴임하고서 퇴임의 가장 큰 기쁨은 여행이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지금 해파랑길, 동해 해파랑길을 몇 코스를 다녔어요. 한 열 코스 넘게 다녔어요. 혼자 가는 거야 그냥. 상봉에서도 전 좋다고. 40대에 시작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운동이다. 왜냐하면 이때 운동을 시작 못하면 퇴임 후에 행복하지 못해. 돈이 있으면 뭐해? 쓸 데가 없는데. 쓸 수가 있으니 해파랑길 혼자 다닌다고 생각해봐. 그게 되질 않죠. 또 운동을 하시고 또 자율연수 휴직 해보신 분 처음 들으세요? 그게 뭐냐고? 적어봐. 자율연수 휴직은 제가 선생님들 카톡방에서 멘토링을 벌써 2011년 됐습니다. 10년 넘게 선생님들 멘토링을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냐면 방학이 지나도 소진 회복이 안 돼. 그리고 쉬고 싶은데 못 쉬니까 엄하게 친정엄마 진단서 띄워가지고 가족 뭐 간병휴직 이런 간병휴직이라고 안 하는데 네, 뭐 그렇게 내는 거야. 근데 그게 사실은 좀 그렇잖아. 그래서 제가 무급휴직 돈 못 받아도 좋으니까 휴직을 막지는 마라. 그게 이제 자율연수 휴직이에요. 그게 제가 주장을 했어요. 교육감 선거할 때 그거 얘기하면 잘 돼요. 그래서 지금 자율연수 휴직이 도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이제 무급이야. 적금 하나 깼지. 2350짜리. 제가 깨서 집사람 주고, 여보, 이거 좀 생활해. 근데
봄, 가을이 너무 행복한,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걸 처음 알았어. 조직에 있는 그 봄에 어디 여행 간 적이 있어야지. 봄에 홍콩을 갔어. 진짜 홍콩 갔어. 가을에 동유럽을 갔어. 아, 세상은 진짜 아름다운 곳이었어. 그래서 실컷 1년 놀고 학교를 그 다음에 돌아오니까 매주 수요일만 되면 우울해져. 어디 가고 싶은 거야. 바람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명제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시면 자율연습도 쓰시고. 그리고 제가 다음 7월에 교장연수가 있어요. 제가 교장연이 아니라 교장 선생님들 연수가 있는데 그때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하는 게 우선 첫째, 연가를 제대로 확보해 주자. 연가. 연가, 연가가 이게 우리나라에서 무슨 쓸래면 이렇게 조건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마라. 본인 생일, 배우자 생일, 또 엄마 아버지 생일, 또 할머니 할아버지 기일, 이럴 때 무조건 연가 쓰게 하잖아요. 그럼 모르셨지? 아, 선생님, 근데 네. 수업은 누가요? 아, 그래서 이제 대안이라는 게 대체교사 풀이 필요해요. 이게 우리는 처음 듣지만 그 원어민 선생님은 아실 거예요. 서양은 Substitute Teacher Pool이 있어요. 교육지원청에 대체교사 Pool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내일 연가를 뭐 안 와. 그러면 그 전날 교육지원청에서 강사가 와. 아, 지금 시작이라니까. 그럼 교실 뒤에 앉아가지고 이 사람이 속관찰을 해요. 속관찰하고 그 다음 애들한테 인사해요. 내일 선생님이 애 귀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돼서 이 선생님이 내일 수업을 진행해 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수업은 그 분이 다 하시더라고. 그거를 저를 미국에 잘못 보냈지. 3주를 가서 전 그런 것만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체교사 풀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이건 연가가 있으나 말아요. 병가도 있으나 말아요. 심지어는 신혼여행 어떤 선생님이 그 대체교사를 못 구해가지고 그 수업을 땡겨서 해가지고 신혼여행 가서 병을 와서 일주일 누웠다고 진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재혼은 절대로 안 되시겠어요. 왜? 결혼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느낌. 그 대체교사 풀제를 근데 제가 전 집요하게 요구를 합니다. 교육감님들이 페이스북을 다 하더라고. 뭐 패치를 맺으면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세종시 교육청도 충북교육청도 대책에서 풀제가 시행됐습니다. 제가 지금 교육감님들한테 찔러.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찔러. 근데 퇴임했는데 선생님 아무 관계 없잖아요. 우리 집 식구가 넷인데 둘이 아직도 교사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지. 그래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뭐 하시면 돼요? 앞으로 놀려면 뭘 해야 돼? 운동을 하시면 돼요. 오늘 강의 딱 일찍 끝내드리니까 후다닥 가서 거누르시고 놀으시고 그러시기를 하겠습니다. 네, 소감 한번 써주시고 요것도 소개 좀 가져왔으니까 참여소통 수업을 위한 소개 자료. 요거는 첫 시간에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다 첫 시간에 나눠주고 애들한테 좋아하는 음악, 좋아하는 간식 이렇게 봤습니다. 네, 또 기말고사 끝나고는 애들하고 이제 과자 파티에 먹고 싶은 과자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큰 쓰레기 봉투에 담아가지고 흔들어 아주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아주 먹이고 밑에는 교과 세트 예시. 요거 제가 생활지 놓고 날려놓는 방법이에요. 미리 이렇게 나눠줘. 얘들아, 선생님은 생활지 놓고에 요 교과 세트를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하고 원하는 만큼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형광펜 표시되어 있죠. 제가 이걸 용지를 나눠주고 니네가 한 거 형광펜으로 표시나. 그러면 이거 갖고 교무실에 와서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 지워. 그러면 한 반 하는데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한 시간에. 한 시간이면 한 반 과세특 다 뽑아. 진짜 날로 먹죠? 근데 처음에 기획을 잘해야 돼요. 수행평가 모든 항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근데 지금 여름방학 때 그냥 여름방학 때 그냥 놀시지 말고 이런 걸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2학기 첫 시간에 야 2학기 선생님이 500장 꽉꽉 눌러서 줄게. 생활교육부에 선생님이 500장 눌러줄 수 있어. 해라. 기말고사 때도 놀지 마시고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 숙제 모든 여러분의 과제는 생활교육부에 입력된다. 하시고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복사해보죠. 하시면 좋다. 다 설명 드리는 것 같아요. 네, 요거는 네, 기념으로 가지시라고. 요거는 그 공부 진짜 안 되는 애들 여기다가 이렇게 핵심 단어 워드 클라우드 이런 것도 하게 하시고 그러면 애들이 좋아합니다. 오늘 연습은 뭐다 왜냐면 하시고 쉽게 되는 어떤 선생님이든 똑같은 마음은 그거 같습니다. 잘하고 싶다. 모든 아이들에게 오늘 선생님께 감사했습니다.